다음에 비전도 좀 담고 또 지역을 탈피해서 글로벌하게 좀 가고 또 새 시대에 맞는 이름들을 정해서 다음 세대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저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 교인들 해서 423개의 이름을 뽑았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중에 57개를 뽑고 그중에 10개를 가지고 왕대리 박사님 모셨는데 왕 박사님과 민영진 박사님에게 의뢰를 해서 한번 점검을 받았고 그래서 3개를 뽑아놓고 전교인이 투표해서 빛과 온교회가 됐습니다. 가오는 가운데 중장이에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그분의 생명의 빛을 입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자 이것입니다. 저기 노원구를 오늘은 노원을 내일은 서울을 우리는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제가 남인 목사로 빛가운 교회 시대가 열림을 선포하면서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계교회가 아니고 이제는 빛가운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빛가운 교회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름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은 뭐라고요? 빛가운 교회.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빛가운 교회. 할렐루야 아멘.